광주의 유익한 소식을 속속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속속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FC가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무대에 진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안겼는데요. 오는 27일 5차전 경기가 홈에서 치러집니다. 광주시는 아시아축구연맹의 경기장 실사에 대비해 폭염, 폭우 등으로 훼손된 잔디 부위를 보강하고 영양제 등을 통해 잔디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축구연맹은 잔디 상태가 양호해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겠다며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 5차전 홈경기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광주시가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광주 G패스 카드 디자인을 시민투표로 결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광주 G패스는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20에서 64%를 환급해주는 정책인데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디자인으로 카드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광주온 홈페이지에서 시민정책참여단에 가입한 후 22일까지 꼭 투표해주세요. 광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 20일까지 종량제 봉투에 김장용 채소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김장용 채소를 버릴 때는 30리터 이하 종량제 봉투에 담아 행정복지센터,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소 등에서 배부하는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하면 되는데요. 부피가 큰 배추 겉잎 및 채소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스티커를 붙인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지금까지 광주 속속이었습니다.